안녕하세요. 오늘 돈복입니다. 풍수지리에서는 특정 숫자가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숫자를 일상생활 속에서 적절히 활용한다면 여러분의 재물운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돈복을 부르는 숫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재물운 상승시키는 팁을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하시면 재물운을 상승시켜주는 유용한 정보들을 배달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재물운을 부르는 숫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숫자 9입니다. 숫자 9는 오래 지속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재물이 끊임없이 유입되고 지속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운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 두꺼비 상을 놓을 때 그 머리를 집 안쪽으로 향하게 배치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재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재물운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숫자는 6입니다. 숫자 6은 조화와 균형을 의미하며 사람들 사이에 좋은 관계를 상징합니다. 이는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전화번호나 차량 번호판 등에 6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재물운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숫자는 8입니다. 숫자 8은 무한대를 상징하는 모양과 유사하며 이는 끊임없는 풍요와 번영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운을 불러오는 특별한 숫자로 여겨서 재물운과 행운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전화번호나 차량 번호에 사용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숫자 7도 재물운을 증진시키는데 좋은 숫자로 여겨집니다. 숫자 7은 행운과 번영을 상징하는 숫자로 집 입구나 사무실에 간단하게 꾸며진 7송이의 꽃을 놓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돈복을 부르는 숫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물운을 끌어들이고 싶으시다 면 이러한 숫자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숫자들을 단순히 사용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일상 속에서의 작은 습관들을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재물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모두들 부자 되세요.